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 트렌드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의사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뒤에서 연구를 더해서 지식적으로 보조를 해준다든지 또는 또 치료제를 더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많이 의학이 실현이 되더라고요.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부한다는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는 인간의 건강한 삶 정의를 위한 과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학부입니다.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직접적인 의사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의 목적이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바이오를 시스템, 좀 더 총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의과학 쪽에 적용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의생명 과학 산업 및 바이오 식품 산업을 주도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에서는 세계 최초의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연구진이 아토피와 관련된 메커니즘, 장내 미생물 원인이 되는 메커니즘을 밝혀서 세계 최초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임팩트가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에서는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래의 과학을 선도할 미래의 과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과학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들어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비전도 보이고 비전이 보이는 대로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더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고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질병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잠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현대생물학에서 파생된 데이터들, 그 다음에 실험들에서 나오는 의미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또 다른 질문으로 파생시킬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떤 의미로 이 질병의 원인이나 혹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 현상에 대한 의미들을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본인부터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좋아하고 옆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학문 자체가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옆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추후에는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좋아하고 생명현상 자체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저희 학부에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어요. 유전자와 줄기세포 분야에서 더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저로 인해서 더 향상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